그럼 세 번째는요? 그럼 세 번째는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집이 단독주택이 있어요. 방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6가구가 살고 있어요. 자, 그 집을 갖고 있으면 나는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구청에 가서 이 6가구가 사니까 다세대주택 6개를 쪼개주세요. 부탁을 해요. 봐서, 아, 개별적으로 화장실이랑 다 있네요. 그래서 6집으로 6세대로 나눴어요. 다세대주택 6세대가 됐어.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적용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별주택 6개니까 6개의 분양 자격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면 한 집이 몇 개씩 돼요? 8배씩 늘어나죠. 조합원 숫자가. 예를 기하급 들어, 수적으로 들어가네. 100명 조합원 있던 데가 800명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100층 없어요. 지어야죠, 100층. 토지도 있어요. 재개발 구역 안에는, 재건축은 보통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 단위로 주택을 소유하지만, 재개발 구역 안에는 토지도 많아요. 그렇죠. 예, 사고 팔수 있는 토지가 있어요. 빈 땅이 있어요. 나대지가 있는 게 아니라요. 재개발 구역 안에는 사도들도 많이 있어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만 갖고 있을 경우에 대해서도 분양 대상자가 될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재건축이랑 달리. 그러면 토지를 쪼개서 파는 거예요.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 대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면 92제곱미터 단위로 쪼개가지고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양 대상자가 10명 만들어지는. 그러면 그것도 막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분양 대상자가 늘어나면 근본적인 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서 분양 대상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이제 그 쪼개기를 금지하는 날짜를 만듭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단독주택을 사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더라도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개별 소유자는 8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8명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분양 대상자만 보겠다라든가 토지도 4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는데 100제곱미터씩 구분 소유를 했다. 근데 그 시점 자체가 2003년 12월 30일 이후면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분양 자격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쪼개기 금지 날짜가 2003년 12월 30일로 정해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나왔냐면 나는 재개발 구역 안에 이 분양 자격을 늘려서 돈을 벌고 싶은데 조례가 이렇게 나를 방해하네라고 하니까 단독주택을 사놨는데 전환, 다세대로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야, 그냥 부숴. 부숴버리고, 거기에다가 원룸으로 따닥따닥 해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져버리는 거예요. 신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축 쪼개기였어요, 당시에.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해서 분양 대상자를 하나로 보게끔 하는 신축 다세대를 금지하게 되는 이제 조례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30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제한이 생겨요. 2010년 7월 15일에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큰 틀에서 내용을 바꿉니다.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그 이전에 재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던 지역들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종전의 조례, 아까 얘기한 2003년 12월 30일 또는 2008년 7월 30일 건축 허가 받은 내용 기준으로 해서 분양 대상자가 정하게끔 했고요. 그 이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개발 추진을 하게 되는 지역은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별도의 날짜를 지정해서 분양 대상자가 되게끔 했어요. 그래서 종전조례라고 하고, 이 지금 적용되는 조례는 저는 임의로 신조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전조례에 따른 분양 대상자가 정해지는 구역, 신조례에 따른 분양 대상자가 정해지는 지역 두 개가 나뉘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투자하는 재개발 구역이 종전조례에 따른 분양 대상자가 정해진 재개발 구역이냐, 아니면 신조례에 따른 분양 대상자가 정해진 구역이냐. 신조례에 대한 사업장이면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알아야 돼요. 종전조례는 명쾌하게 나와 있지만, 그렇죠. 신조례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냐를 찾아야 되는데, 시도지사, 서울시장이 이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라고. 네, 잠깐만. 죄송해요. 자,
우리 재개발 구역은 그쪽의 금지 날짜가 언제냐를 개별 재개발 구역마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날짜는 재개발 구역이면 원래 정비구역 지정일 또는 시도시사가 따로 정한 날이기 때문에 시도시사가 정한 날로 보통은 권리산정 기준이 얼마다라고 정비 예정구역 지정할 때 딱 날짜를 박아줍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세 번째까지 했고요. 네. 자, 그럼 네 번째. 네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게 예. 종전조례면 종전조례에 따라서 얘가 분양대상자가 되는 물건이냐, 여기가 신조례다 그럼 신조례에 따라서 분양대상자가 되는 물건이냐, 그걸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토지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신조례랑 구조례랑 차이가 있는데 이제 구조례, 종전조례에서는 9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재개발구역 안에 가지고 있는 총토지의 면적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총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30제곱미터에서 90제곱미터 사이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뭐 사업시행가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을 유지하면 뭐 예외적으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신조례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90제곱미터 넘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차이의 내용에 따라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서울과 전국의 재개발 구역에서 살고 계시는 거주민이나 거기에 투자를 하신 분이나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를 꼭 봐야겠네요. 꼭. 공부를 꼭 보고 사실 중개업자분들이 보고 또 보고 같아요. 저는 이게 사고가 나면 굉장히 요새 또 프리미엄들이 워낙 많이 붙어 있는 상태라서 중개 사고가 나면 제가 사실 그런 메일들이 간혹 와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이 재개발 사업은 후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재개발 투자를 되게 권유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예, 하락장이 오면 시장이 멈춰서면 제일 먼저 멈춰서는 게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재개발을 제일 늦게 시작해요. 분양권이 제일 먼저 가고 재건축 아파트가 가고 재개발은 제일 후행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멈춰서잖아요. 제일 먼저 멈춰서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 짧은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사실 고통 되게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요점은? 지코노미 TV의 이 영상을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10번, 20번, 30번 반복 시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코노미 구독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